정권 교체라는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지 못하면 국민과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늘 대권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대국민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맞불을 놨죠. 자, 민주당에선 정세균 전 총리, 이광재 의원의 단일화 효과, 추미애 전 장관의 역할이 어디까지일지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윤석열 전 총장의 대선 출마 선언 중심으로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네,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전직 의원 두 분과 정치권 이슈 살펴봅니다.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 국민의힘 김영우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내년 3월 대선 앞두고 이제 대권 레이스가 본격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그 모습 잠깐 보고 와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권은 권력을 사유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집권을 연장하여 계속 국민을 약탈하려 합니다.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는 진짜 민주주의가 아니고 독재요 전제입니다. 이 정권은 도대체 어떤 민주주의를 바라는 것입니까? 도저히 이들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검증은 어떤 합당한 근거와 그 팩트에 기초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출처불명의 또 아무 근거 없는 일방적인 마타도를 시중에 막 유포를 한다든가 하면은 이거는 국민들께서 다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저에게 제시를 하시면 제가 국민들이 궁금하지 않으시도록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생각입니다. 저도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공정한 절차에 따른 법 집행에는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자유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치 철학 면에서는 국민의힘과 제가 생각을 같이 하고 제 정치 그 행보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이 자리에 서기 전에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좀 가름할 수 있지 않겠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정치인으로서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본인의 생각을 말을 했고요.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비전 그리고 본인이 대통령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것인가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궁금했고요. 자, 기자들 질의응답 부분도 주목해야 될 부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먼저 주목해 볼 만한 부분 두 의원분들께서 주목했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오늘 뭐 엑스파일의 온 신경이 사실 전 국민의 관심이 몰려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좀 유감스러운 것은 기자들의 질문이 일단 많지 않았고요. 네. 네, 많지 않은 질문도 날카롭지가 않았고 그리고 답변도 원론 수준에 머물러서 국민들이 아마 이걸 좀 보고는 실망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문제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얘기를 할 것이냐라는 거였을 건데 그것도 역시 원론 수준에 그쳐서 역시 속성과에는 한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좀 느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뭐 비전 같은 부분에 대해서 좀 원론적인 수준에서의 비전만 제시를 했다라는 것이고 실제로 오늘 보니까 기자들 X파일 관련해서도 질의 자체가 숫자가 적었던 건 또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김용우 의원께서 생각하시기에 오늘 포인트를 잡고서 봐야 됐던 부분 어떤 부분입니까? 제가 볼 때는 오늘 기자회견 출마 선언의 핵심을 네 글자로 네. 요약하라 그러면은 정권 교체인 것 같아요. 시종 일관 정권 교체라는 말을 여러 번 강한 톤으로 썼고요. 특히 이제 국민을 약탈하려는 부패한 무능 세력이 집권을 연장하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 라는 그 아주 강한 표현을 썼는데 그런 면에서 정권 교체에 대한 의지와 열망을 국민께 전달하는 데는 저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여태까지는 대변인을 통해서 전원 정치를 너무 했다. 기자들하고 소통이 부족했다라는 비판이 많았는데 그것을 다소 의식한 탓인지 사회자가 질문을 이제 마감하려는 것을 두 번인가에 세 번 이렇게 좀 더 제지하고 질문 더 받읍시다 해가지고 더 연장해서 받았어요. 그런 것은 나름 이제 기자들하고 소통하려는 그 노력으로 좋게 좀 봐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사실 정치 어렵죠. 짧은 기간 준비해서 이렇게 대국민 앞에 쓴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도 하지만은 소탈한 모습을 보이려고는 굉장히 그 노력을 어떤 했다. 어떤 면이 좀 소탈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랬을 때 저는 그 좀 더 정치적이고 조금 더 전략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잠시 했습니다만은 네. 커피를 갈아주시고 아주 자상한 느낌이었고 그런 그 훌륭한 분 그분에게는 제가 좀 부족하죠라고 했는데 그런 면에서는 다소 인간적이고 좀 소탈한 면을 볼 수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봤어요. 자 오늘 그 말하는 걸 보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이 많았어요. 많았어요. 독재까지도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이슈를 선점했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은데 공정 이 얘기도 많이 합니다. 본인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현 정권을 강렬하게 비판을 하고 또 본인의 장점을 내세운 전략이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될까요? 저도 이제 좋은 점도 있고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그런 대목에서는 어떤 부분이 아쉽나요? 대선 주자, 대권 주자라고 하면은 물론 그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을 안 할 수는 없겠죠. 네. 하지만 이제 또 모든 국민을 아울러야 하는 모든 국민의 지도자라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모든 국민을 어떻게 아우를 수 있을까. 통합의 메시지도 조금 더 있었으면 좋았겠다. 그런데 오늘 방점은 아마 그 어떻게 보면 반문연대의 선봉에 서겠다고 하는 그런 그 문재인 정권을 강력하게 강하게 비판하는 그런 어떤 국민들께 호소를 하는 거에 조금 더 방점이 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아마 국민의힘 입당과 또 국민의힘 입당 이후에 펼쳐질 경선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저는 생각을 좀 했죠. 오늘 이제 즉답은 피했습니다. 국민의힘에 언제 입당할 것이냐, 경선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즉답은 피했습니다만은 상당히 입당을 좀 암시하고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전략적으로 오늘... 네. 지금 김용호 의원 생각은 좀 더 통합에 대해서 많은 방점을 뒀으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이 정권을 좀 비판하는데 목소리를 높였다는 부분은 조금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어떻습니까? 아니, 지금 하여튼 나가겠다고 생각을 하면은 미래와 통합 그리고 평화까지 얘기하면 좋겠지만요. 그 뭐 거기까지는 기대를 안 한다고 해도 오늘 결국은 하여튼 문재인 반문 뭐 이것은 뭐 다 얘기를 했죠. 뭐 그 거의 키워드가 그걸로 차 있으니까요. 근데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기대했던 것보다 좀 많이 모자라서요. 높은 점수를 주기는 조금 저는 어렵습니다. 이제 오늘 3개월 동안의 침묵에 가까운 가로알 정치죠. 가라사대 정치를 마치고 처음으로 입을 열었는데 이제 직접 멘트를 시작한 건데 3개월의 침묵으로 봐서는 뭐 기대에 정말 많이 못 미쳤다. 그리고 구체성을 띄어야 될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는 그냥 원론적인 얘기. 그러니까
원론과 통론에서 별로 그렇게 3개월 동안에 내공을 쌓기는 어려웠던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얼마나 많은 또 가라사대 정치를 마치고 직접 말을 언급을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저 정도면 아직도 공부가 좀 많이 모자라서요. 공부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좀 하여튼 기대에 많이 못 미쳤다는 대목에서는 글쎄요. 하여튼 저는 높은 점수 주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하실 때 그 원론적인 얘기를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뭐 답변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좀 구체적으로 하지를 않은 부분은 조금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종부세 완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기자가 물을 때 아마도 좀 내공을 물어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세금 부분도 있고 공급 부분도 있고 또 금리 부분도 이렇게 나눠서 다 봐야 되는데 세금 부분에 대해서 종부세 완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재검토해야 된다라고 답변을 했지 왜 재검토해야 되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안 한 부분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신중해서 좀 답변 태도가 그런 걸까요? 아니면 3개월이라는 기간이 좀 짧아서 그랬던 걸까요? 평소에 이제 이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 세금 문제, 세제 문제 이런 거를 매일매일 많이 고민하기는 쉽지는 않았겠죠. 현실적으로 계속 이제 검사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큰 틀에서의 조언이나 자문은 많이 받았을 겁니다. 3개월 동안 많이 받았겠죠. 제가 알기에도 이제 경제학자도 많이 만났고 그다음에 또 뭐 노동 문제 관련자도 만났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산업 기업 관련 전문가도 만났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즉답을 하기라는 게 참 쉽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부세 문제도 그랬고 이제 성장과 복지 문제 이건 뭐 다소 이제 원론적인 차원에서의 답변이긴 했습니다만은 오늘 저희가 기대를 많이 할 수는 없었고 오히려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가지고 있는 뭐랄까 정책 비전에 있어서의 어떤 철학적 그 가치관적인 토대라 그럴까 그런 거는 이제 확인이 좀 됐던 것 같아요.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한일 관계, 한미 관계, 동맹 관계 이런 문제도 나름대로 저는 최선은 다했다 이렇게 보는데 오늘은 뭐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그 질문에 있어서 근데 이제 차차 그것은 그럴 기회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아마 첫 데뷔 무대인 만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권 교체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방점을 찍어서 강한 톤으로 전달하는 것이 오늘 출마 선언 이벤트의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는 저는 높이 삽니다. 왜냐하면은 굉장히 자신이 검찰총장을 하면서 겪었던 일들, 그다음에 공정과 상식, 법치가 무너진 그 예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희망을 빼앗긴 청년들에 대해서도 오늘 강한 톤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정권 교체의 필요성, 그 의미와 의도를 전달하는 데는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그렇고 사실 뭐 많은 야권에 있는 분들도 도대체 국민의힘은 언제 입당하나 이 부분이 궁금했는데 사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기를 오늘 아마 즉답 피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 그대로 언제 들어갈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어느 정도 선까지는 그러면은 입당을 결정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 뭐 이준석 대표 지금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제 8월 말 무슨 그 경선 버스 출발한다 이런 얘기를 또 여러 차례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아마 늦어도 9월 초까지는 될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8월에는 입당할 것이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국민의힘과 자유를 지키려고 하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라는 측면에서는 국민의힘과 모든 걸 같이 한다 그랬단 말이죠. 저 정도 이야기가 나온 것은 입당이 기정사실화됐다 시기의 문제다. 이런 저는 느낌을 받았어요. 8월 생각하고 계시는데 사실 그 지지율이 공고하다면 굳이 8월에 안 하더라도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좀 더 늦게 해서 1대1로 그러니까 최종 국민의힘 주자와 1대1로 붙어도 괜찮은 전략 아닐까요? 지금 여러 가지로 봐서는 바로 입당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네. 오늘 저 정도 얘기한 것도 지금보다는 좀 많이 나가서 얘기를 한 거고 제가 꼭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원론만 계속 얘기를 할 것 같으면 가라사대 정치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지금 전체 국정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검찰의 이슈가 나오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아마 몇 퍼센트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90몇 퍼센트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3개월 공부로 저 정도면은 앞으로 더 공부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시간은 없고요. 8월이라고 해봐야 이제 두 달이고 아무리 늦춰봐야 추석 전까지인데 공부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렇다면 또 하나는 더 미루고 싶을 것 같아요? 네, 아니 더 미루면은 이제 정말로 버스든지 택시든지 다 떠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을 보고 느끼는 것은 이제 검찰총장이 아닙니다. 네. 검찰식 기자회견을 해서는 안 되고요. 훨씬 더 자유롭고 팔로우업 질문, 그러니까 후속 질문. 한 기자에게 한 질문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검찰식 기자회견을 아마 좀 착각하는 것 같은데 기자들 그 지금 자유와 민주를 얘기하는 분이니까 기자회견도 자유롭고 민주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저렇게 기자회견에서는 안 되고요. 화살을 맞는데 쏘는데 그것을 가서 맞닥뜨려서 내가 이 질문에는 이렇게 답변하고 해서 뭔 과감성을 보여줘야지 이렇게 자유롭지 못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말과 행동이 지금 다른 겁니다. 기자회견도 훨씬 더 자유롭게. 윤석열 전 총장의 그 기자회견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자들 한 명 한 명 지목해서 질문을 하는데 질문을 받고 그다음 후속 질문을 해당 기자가 하질 않았고요. 사실 그 다음 기자가 후속 질문을 했으면 좀 더 들어간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기자들이 바뀌면서 계속해서 주제가 바뀌다 보니까 좀 깊이 있는 얘기들이 나오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X파일 관련해서도 오늘 아마도 많은 질문이 쏟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질문 숫자가 굉장히 적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답변도 만약에 팩트를 가지고 질문을 하면 내가 거기에 성실하게 답변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팩트가 없어서일 수도 있고 후속 질문이 좀 없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기자회견은 뭐 전혀 수준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X파일 관련해서는 그러면 충분히 오늘 자리에서는 어떤 궁금증 이런 부분은 좀 해소가 좀 됐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X파일 분명히 이제 오늘 그 윤석열 전 총장은 저는 뭐 X파일 자체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그렇게 답변할 때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본인이 나서서 질문하지도 않은 내용에 대해서 먼저 하지는 않아요. 그것을 먼저 한다는 네. 것도 좀 우습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봐도 기자회견이 아주 자유로운 그런 그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만 왜냐하면 이게 이제 한 시간 조금 남짓했어요. 네. 2층과 이제 3층에 기자들이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아까 그 제가 생방으로 봤는데. 그러니까 기자들 숫자는 많죠. 손 드는 사람들은 많죠.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더 자유롭게 하려면은 기자의 후속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돼야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충분하게 질의도 하고 답변도 되는데 네. 그런 면에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기자 숫자가 많다 보니까 질문의 기회를 많이 주기 위해서 2층, 3층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기자들 그냥 그 질이 숫자만 많아진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지 않았나 싶은데 이제는 이제 전원 정치 대변인을 통한 정치의 시대는 제가 봐도 끝났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해서도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오늘 첫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어떤 더 자유로운 기자회견을 많이 가져야 될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이제는 검사로서의 윤석열이 아니라 국민 지도자로서의 윤석열의 모습을 이제 보고 싶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제 기회를 많이 가져야 되겠죠. 자,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계획한 거는 본격적으로 이제 대권 도전에 나서면 민심 투어를 먼저 다닌다고 그랬어요. 아마 그 민심 투어를 돌아다니는 과정에서 기자들이 따라붙으면서 이제 그런 부분의 궁금증에 대해서 아마 질문들을 할 것 같은데 그때 얼마나 팩트를 많이 모아서 기자들이 질문하고 거기에 뭐 팩트만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다는 거니까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저 과연 같이 붙게 돼 여든 야든 대권 후보군들이 이 X파일을 가지고서 과연 공개적으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에 보면 법적인 것 말고도 뭐 윤리적인 문제도 지금 있다고 하는데 후보군들이 그 부분까지 막 파고서 들까요? 그게 이제 뭐 더러는 X파일 안에 있는 내용 굉장히 민감하고 또 이제 불법적인 요소는 아닙니다만은 굉장히 어떤
품위를 손상시킬 만한 그런 이미지와 관련된 질문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이제 국민들이 평가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확인도 되지 않은 다분히 소문이나 루머 수준의 그 X파일 내용 가지고 문제지 삼는 것은 그것은 우리끼리 상처내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것은 국민의힘에 있는 그렇죠. 후보분들 그렇죠. 얘기하시는 거죠. 그 안에서의 이제 토론 네. 이야기하는 것이고 당연히 여권의 후보들은 질의할 정도로 집요할 정도로 질의를 하겠죠. X파일 가지고 그러나 결국 그것도 또한 국민들이 봤을 때 아 저거는 너무한다. 국가 지도자가 될 후보들이 저런 정도의 질의를 하는가 말이죠. 그렇게 볼 겁니다. 오늘 이제 윤석열 전 총장도 밝혔듯이 이런 합리적이거나 아니면 확실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의 루머 퍼뜨리는 것은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좀 하긴 했거든요. 맞아요. 그 부분이 이제 여권 후보군에서 만약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공격을 한다면 네. 자칫하다간 말씀하신 대로 역풍이 불 우려도 뭐, 좀 있어 보여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지금 전통적 미디어가 다루는 X파일의 내용과 네. 요즘의 미디어라고 그럴까요? 유튜브. 요즘의 유튜브를 포함한 요즘의 언론이 다루는 X파일의 내용은 좀 다를 겁니다. 네. 그런 점에서는 야권에서 그러니까 자기 편들끼리 하는 X파일과 또 여권이 제기하는 X파일의 내용이 분명히 네. 질과 양에서도 다를 게 뭐 거의 분명하고요. 이게 막 뒤섞일 거예요. 뒤섞이면서 뭐가 어디서 다뤘는지 조금 지나면은 뭐가 뭔지를 잘 모르는 상황인데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을 둘러싸고 돌아다니는 모든 그 X파일 내용은 이것이 막 뒤죽박죽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윤 전 총장이 답변을 한다고 그러면은 몇 시간을 해도 모자랄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은 이게 진흙탕으로 들어가서 꽃가마 타기도 전에 그 부분을 지금 장성철 네. 소장이 우려했던 부분이 그거잖아요. 그렇죠. 꽃가마도 타기 전에 뭐 멍석마리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꽃가마 타기도 전에 꽃상여로 둔갑을 할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윤 총장의 입장에서는 그 X파일 문제를 딛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것이 막 엉망진창이 돼서 수습 불가능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고요. 더 중요한 비전의 문제, 미래의 문제, 통합의 문제에 있어서는 오늘 나온 수준으로 봐서는 아직도 한참 공부가 더 필요한 수준이라서 지금 윤 전 총장의 입장에서는 산 넘어 산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X파일 저도 뭐 이제 뭐 버전이 뭐 몇 개 있는데 이렇게 좀 보긴 봤습니다만은 제가 받은 느낌은 지난번에 이제 오세훈 그 서울시장도 그랬고 생태탕에서부터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밝혀진 것은 없고 의혹만 부풀려졌고 선거 끝나니까 또 유야무야 됐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런 차원일 거라고 봐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 때 그 논란처럼 예. 흘러갈 것이다. 그다음에 파일이라는 거는 제가 그동안 뭐 예, 과거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도 그랬고 후보 때도 그랬고요. 네. 또 박근혜 또 후보 때도 그랬고 파일이라는 건 정말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것 많이 봤는데 그런 거 가지고 상대 후보를 압도하거나 이긴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들고 나와가지고 그걸 수단시해서 공격을 하면은 그것을 수단화하고 공격하는 사람의 그 품위와 그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후보를 더 키워주는 그런 그 결과가 된다. 특히 그 X파일이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 근거가 있는 내용이라면은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에 그냥 놔뒀겠습니까? 자, 윤석열 전 총장 오늘 이제 공식적으로 첫 등판을 한 거고요. 앞으로 이제 바로 이제 민신 투어가 이어진다니까 그때 이후에 어떤 말을 하고 또 대답을 하는지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전 총장이 오늘 첫 대권 도전 선언하는 날 바로 홍준표 의원이 어떻게 보면 맞불인 것 같습니다.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조사 심층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아직 그 언론 기사를 제가 확인을 못하고 들어왔는데 어떻습니까?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견제를 위해서 홍준표 의원이 오늘은 보고대회지만 앞으로 말로써 계속해서 공격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꼭 그렇지만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날짜가 이제 우연히 겹쳤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오늘 한 8천 명 정도의 국민들을 만난 그
그 인뎁스 조사 결과를 오늘 이제 홍준표 의원이 네. 예, 국민 보고회 형식으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아, 그리고 이제 지금 입당이 된 상황인데 예, 이준석 그 당대표가 홍준표 의원에게 지금 뭐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비판을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요청, 요구도 좀 했죠. 그리고 오늘 윤석열 X파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오늘 기자들의 질문에 홍준표 의원이 내가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 왜 답변을 해야 되냐라는 식으로 이렇게 잘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입당을 한 만큼 아마 지금은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라든지 다른 후보에 대해서 너무 각을 세우고 공격을 한다면 당내에 또 많은 또 의원들도 그렇고 당원들도 그렇고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네. 홍준표 의원께서도 조금 자제하는 모드로 가시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홍준표 의원이 지금 최근 여론조사에 보면은 대권 지지율이 좀 4위로 올라섰다고 하는데 격차가 윤석열 전 총장과 굉장히 큽니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을 고려를 하면 현지에서 제일 좋은 방법은 윤석열 전 총장을 끌어내리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 아닐까요? 아니 근데 홍준표 의원을 저희들이 한두 해 겪어본 게 아니고 저는 네. 검찰에 있을 때부터 좀 겪어봤거든요. 가만히 있을 뿐이 일단 아니에요. 아마 지금 오늘 이준석 대표가 어저께죠 한마디 한 거에 아마 더 박차를 가해서 더 하실 뿐이면 하실 뿐이지 아이고 이 대표가 얘기했으니까 내가 경청해야지 이럴 뿐이 아니고요. 지금 또 전략적으로 봐서도 네. 지금 홍 의원이 후보로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일단 치고 나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도 네. 그걸 채택할 것 같습니다. 전략적으로도 지금 네. 저 격차에서 네. 치고 나가려면 계속해서 끌어내리는 작전을 그렇죠. 할 수밖에 없다. 지금 뭐 그 방법 외에는 이게 외통수라고 봐야죠. 네. 자. 이제 야권 얘기를 해봤고요. 이제부터는 민주당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대선 경선 예비후보 등록이 어제부터 시작이 됐고요. 강훈식 경선기획단장 혁신과 흥행이 당면 과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잠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단이 해야 할 일은 혁신과 흥행 이 두 가지가 우리의 당면 과제다라고 생각합니다.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9월 10일까지 74일간의 대장정이 시작됩니다. 74일 뒤면 지금의 지지율이 낯설어 보일 정도로 역동적인 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유권자는 재미있고 후보자는 괴롭고 야권은 무서울 그런 경선을 준비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지금 강훈식 단장 부담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뭐 혁신과 흥행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흥행을 어떻게 시킬지가 제일 골치가 아플 것 어렵죠. 같기도 한데요. 지금 1위는 이재명 지사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주자들이 여론조사 보면 격차가 굉장히 큰 상황인데 뭐 지금 시중에 나도는 말 들어보면 뭐 어대명이라는 말, 어차피 대선 주자는 이재명이다 뭐 이런 말도 지금 네. 돌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 흥행 시키려면 어떤 카드가 좀 있을 수 있을까요? 뭐 야권도 비슷비슷한 내용인데 지금 현재 1위 후보는 뭐 분명히 뭐 이 지사죠. 네. 근데 지금 많은 당원들이나 또 국민들이 보기에도 아, 1위는 1위인데 하면서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불안한 거죠.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을 보고도 1위는 1위인데 하는 그 갸우뚱갸우뚱 하는 게 이제 여권 내진 국민에 있듯이 지금 네. 여야의 1위 후보 두 사람이 객관적으로 좀 불안하다 하는 아주 굉장히 우리가 특이한 대선 국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하나 특징은 지금 우리나라의 국직한 사정기관의 장들이 다 지금 후보 내지는 잠재적인 후보로 거론이 되는 이번 대선은 아마 우리 역사상 우리가 지금 선거를 해온 지가 87년 이후에 굉장히 많은데 처음 겪는 대선으로 기록이 될 거고요. 그런 점에서 이 대선판이 어떻게 흘러갈지 지금 아무도 짐작을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흥행. 이건 아무도 지금 예측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강훈식 선대본부장의 얘기가 경선 준비단장이죠. 얘기가 맞아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흥행 카드가 뭘까가 이제 고민일 텐데 이게 흥행 카드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후보 간 단일화. 그런데 지금 예상하는 바로는 이재명 지사가 7월 1일이고요. 이낙연 전 대표가 7월 5일에
공식 출마 선언한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정세균 전 총리, 이광재 의원 단일화에 지금 합의를 한 상태고요. 오늘 같이 봉하마을 방문해서 친문 진영 표심 구애한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보통 이제 본 경선에서 단일화를 하면 모르겠는데 예비 경선에서 단일화를 하는 게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정세균 전 총리하고 이광재 의원하고 단일화는 크게 의미도 없고 흥미를 못 끌 것 같아요. 원래 단일화라는 것은 적어도 한 2등, 3등이 1등을 이겨보기 위해서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게 특별한 어떤 지역 연대를 한다든지 네. 이런 차원에 단일화래야 흥미도 있고 단일화 효과가 있죠. 그런데 지금 거의 뭐 5등, 뭐 6등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의 단일화. 이것은 두 인물만의 단일화지 네. 지지 세력 간의 단일화라든지 단일화 효과가 있기는 어렵다. 아마 지금 여당이 이 경선 과정에서 흥미 정도를 끌려면은 뭐 이재명 그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지사가 뭐 탈당을 한다든지 이런 거 외에는 저는 방법이 없다고 봐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거의 아까 이제 어대명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여당은 지금 국민들로부터 흥미를 끌기에는 이미 꺼리가 없다. 워낙 이재명 지사가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나머지 네. 2위와의 격차, 3위와의 격차가 너무 크죠. 그런 거에 비해서는 이제 야당은 지금 뭐 예를 들면은 윤석열 전 총장 또 밖에 있는 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됐네 벌써. 이런 인물들이 입당하느냐 단일화하느냐 정도의 이제 흥미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여당은 조금 뻔한 경선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어떻습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혹시나 지금 예비 경선은 아니더라도 네. 나중에라도 단일화에 나선다면 어떤 흥행 카드에 글쎄요. 2위에서 9위가 전부 모여가지고 한번 단일화 해본다 그러면은 네. 지금 단계에서도 주목은 끌 수 있겠지만 지금 이 두 분의 단일화는 국민들이나 당원들로부터 별다른 주목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건 맞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7월 11일 날 이루어질 컷오프까지는 뭐 그냥 일단 이렇게 가고 컷오프 이후에 그게 단일화가 됐건 뭐가 됐든지 간에 또 다른 경선, 이제 진짜 경선이 되는 거죠. 컷오프 이후에 뭐 얘기를 해야지 지금 단계에서 뭐 단일화다 뭐다 얘기하는 건 저는 크게 의미가 있어 보이질 않습니다. 지난 그 당대표 경선전 민주당도 있었고 국민의힘도 있었는데 국민의힘이 사실상 좀 더 역동적이지 않았습니까? 이준석 네. 카드 네. 때문에 워낙에 그 토론이 좀 박진감 있게 진행이 됐는데 그래서 그런지 민주당에서도 TV 토론 4차례 이상 하겠다라고 지금 네. 예비 경선에서만 4차례 이상 하겠다라고 하는데 자, 이 TV 토론에서 좀 주목해 봐야 될 부분 어떤 인물 구도 이런 부분을 조금 그래서 지금 4번 합의가 돼서 KBS도 하고 MBC도 하고 지금 종편도 2번 하는 걸로 된 거 제가 합의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이게 지금 9명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TV 토론도 그렇고 미국 TV 토론도 그렇고 3명만 나와도 정신이 없습니다. 4명도 지난번에 해봤는데 4명도 정신이 없고요. 미국 토론 3명 나오는 걸 제가 봤는데 한 명이 더 늘어나니까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9명이면은 감당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TV 토론 횟수를 많이 하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한데 네. 이해는 갑니다만은 이제 TV 토론으로 뭔가 뭐 경선의 흐름을 바꾸고 흥행을 하고 이러기에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어렵다면 전 신경민 의원께서 만약에 제안을 하신다면 어떤 방식으로 그럼 흥행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뭐 이제 이런 방식을 할 수 있죠. 후보를 하나를 놓고 네. 나머지 8명 후보가 집중 포화를 하는 방법. 뭐 기존 이렇게. 토론 방식과 그렇죠.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기존의 9명을 주르륵 놓고 해 봐야 1시간 반을 하면 한 사람에 몇 분이나 돌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식의 변화를 주겠다고 네. 이제 단장도 얘기를 하긴 했었습니다. 뭐 그런 식의 가령 혁명적인 방식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좀 힘들죠. 마지막으로 조언 한번 해주시죠. 민주당에. 지금 저는 여당한테는 조언할 바가 없습니다. 아마 뭘 해도 잘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9분이 나와가지고 아무리 시간 쪼개기를 한들 그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나마 그래도 아마 이재명 대 추미애 또는 뭐 이재명 대 박용진 이런 그 팀의 그 토론은 조금 그래도 다른 분들보다는 재미가 있을 수가 있어요. 경제 문제 가지고 이제 이재명 박용진 또 박용진 의원 굉장히 이제 젊고 아이디어도 많으니까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하고 추미애
전 장관은 또 두 분 다 상당한 공격형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흥미를 끌 수는 있으나 전체적인 그 모든 프로그램이 흥미를 끌기에는 역시 죄송합니다만 역부족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에 조금 그 민주당을 위해서 좋은 죄송합니다. 일을 좀 부탁을 했는데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답이 없어요. 했습니다. 자, 오늘 여의도 사사건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명우, 신경민 전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